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은 제가 영상을 조금 쉬었는데요. 다시 시사평론가이자 젊은 방송인으로서 다양한 이슈를 들고 꼭 필요한 팩트들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에는 왜 2030 돌풍이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2030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이준석 돌풍. 결국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 교체를 하라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2030의 정치 참여에 대한 돌풍,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청년들을 만나서 민심을 듣고 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등을 선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끓는 변화의 에너지는 진보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중도 보수 진영에서 먼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에너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전이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 청년 국회의원들은 단 한 번도 기득권, 주류와 맞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2030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자 국회의원들인데, 김남국과 장경태가 문재인 정부나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쓴소리를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과 성을 다해 충성을 바친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등장한 게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들로는 2030의 민심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청년 정치인, 청년의 대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은 대다수의 2030 청년 세대가 동의하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만 비로소 청년 정치인이자 청년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실 비판 같지도 않은 아주 맹맹하고 밋밋한 성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당원들은 그것마저 품어주지 못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문자 폭탄으로 이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마저도 김남국 의원은 그 성명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장경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구질구질한 해명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본인은 조국 전 장관의 아픔을 공감한다며 참 웃지 못할 그런 모습, 그런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이들이 어떻게 2030 청년의 정신을 대변하면서 기득권, 주류, 586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울 용기조차 낼 수 없는 나약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과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들은, 청년 정치인들은 586의 애완동물입니다. 586이 기르는, 586의 예쁨을 받으면서 586이 주는 먹이, 부스러기에 목숨을 거는, 겨우 국회의원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받는 대가로 나머지 수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억누르고 586과 더불어민주당 기성세대,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조금 젊게 탈색해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정치인이 청년답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류와 기득권, 이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지 않고서는, 싸우지 않고서는 청년의 정신을 대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저 같은 경우도 고 정두원 전 의원이나 김용태 전 의원 등과 함께 하면서 친박이라는 보수 진영 내부의 단단한 기득권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물론 번번이 실패하고 상처 입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쳤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치권에서, 또 누군가는 방송에서, 또 다른 사람은 시민사회에서 각자 청년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정치인들이 저에게 방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기득권에게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도 보수 진영의 청년 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여전히 이 중진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에 줄을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보수 진영에 왜 없겠습니까만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는 유독 그런 청년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동학 천년 최고위원을 잘 알고 참 좋아하는 형입니다만은 이동학 최고위원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라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권력에 어마어마한 비호를 받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보고 평범한 20대와 30대가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낄지 평범한 청년들의 상처를 먼저 생각하고 공감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김남국과 장경태 같은 586의 애완동물 정치인들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정치를 개척해야 하는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조금 다를 줄 알았기에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된다는 애정어린 충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에는 왜 2030 돌풍이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야성을 가지고 기득권을 상대로 싸워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싸우려는 기미만 보여도 아주 극렬한 이 친문, 문파, 이 더불어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으로 그들을 꾹 눌렀기 때문에 그리고 누르면 그게 겁나서 그냥 숨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2030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청년 정치의 돌풍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친문을 향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하는 청년들을 억누를 게 아니라 놔두고 키워줘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민주당에도 2030 돌풍의 길이 열립니다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40대인 이미 기득권이고 기성세대인 박용진 의원조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대인 박용진 의원보다 못한 2030 청년 국회의원들 김남국과 장경태 등을 보면서 같은 2030 세대이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40대보다 못한, 40대보다 용기 없는 20대와 30대가 되어야 되는지 그깟 국회의원 배치, 공천을 한 번 더 받는 게 청년 세대의 공감을 대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지 김남국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도 기득권을 향해, 기성세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청년들을 보고 건방지다, 예의 없다, 겸손해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입을 닫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파도, 이 역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비결입니다. 저도 의견이 맞지 않는 2030 정치인들이 많고 2030 뭐 청년들이 많습니다만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에 맞서서 싸워봤는가? 기득권을 상대로 할 말을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언제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기득권의 줄을 잡았던 사람인가? 오직 그 잣대로 청년 정치인과 청년 활동가들, 또 청년 방송인들을 판단한다면 누가 애완동물인지, 누가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